목포 신안 통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연이어 실패하는 등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 줄지어 실패를 맛보았던 목포와 신안, 신원과 목포를 통합하는 건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통합 목포 신안시의 출범 시점은 현재 2026년 7월 1일이 적기로 꼽힙니다. 민선 9기부터 통합 자치단체로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임기를 보장해 시군 주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내년이 오기 전에 논의를 끝내는 게 수월하다는 판단입니다. 서로 시군이 쪼개져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각계 격파하는 것보다는 우리 무한반도의 시군이 합쳐서 힘을 모아서 통합은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 합의 절차를 거쳐 전남지사가 행안부에 건의하면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의지가 뚜렷한 걸 감안하더라도 주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절차 이행까지 남은 시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숙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체장과 시군의회 선출직들의 자기 희생과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목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목포 신안 통합에 대해서는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목포와 신안을 묶어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의 통합을 넘어 무한반도의 통합이라는 더 큰 꿈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포 시민에게 주는 화장장 이용 혜택을 신안 군민에게도 부여하고 여객선 요금, 대중교통 노선 등 생활 속에서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선결 과제입니다. 잘 되지 않을까 다만 걱정은 우리 신안 군민들이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훌륭한 판단을 해줘야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네요. 통합자치단체를 목포시로 할지 신안시로 할지 목포신안시로 할지를 놓고도 논쟁이 불가피하고 통합청사의 위치, 통합시의회, 시군별 의석 배분 등도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단체장과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의제가 수두룩해 시민사회의 단단한 공감대 형성만이 유일한 열쇠로 꼽힙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